그리고 저 분명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나경원 연구소라고 문재인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윤석열 세력하고 정치검찰을 붙어먹어서 나쁜 짓을 일삼았던 나베라는 별명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거예요. 14건의 비리가 확인돼서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있었어요. 공익제 뭐 있었고. 그랬더니 민생경제연구소라고 그러는데 꼭 방송만 나가면 나경원 연구소장이 오셨다.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이따가 질문 드릴 거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박차고 나가서 지금 해임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사표를 썼는데 사표를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표도 안 쓴 기후대세까지 해임당하는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운 나경원 같은 문제 많은 정치인, 나경원 같은 윤석열의 충성을 맹세한 정치인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이 보기에 약간 충성심이 모자라 보여. 약간 자기 정치를 할 것 같아. 그럼 가차없이 아웃되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본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자들 그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직 집권 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는 하지만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자들 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을 몰아내고 민심 1인 유승민도 몰아낸 다음에 이제 당심 1인 나경원까지 정치공작으로 몰아내고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낙점한 김기현과 또는 강신업 이런 한 두 명의 구도로 안철수도 이제 어떻게 날릴지 모릅니다. 앞으로 분명히 가진 공세를 안철수도 갈 겁니다. 지금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왜 장관이 안 됐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격을 해버렸잖아요. 마치 많은 비리가 있고 너는 그걸로는 장관이 될 수 없고 청문회 통과 못한다. 너 네가 그걸 잘 알려야 그랬지. 홍준표 지사도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남편도 문제라면서요. 저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 나경원 전원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나경원 전 의원 데스노트 1페이지 첫째 줄에 안진건 소장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진짜로.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미 형사고소 당해서 무혐의 처분 당해. 맞아요. 민사소송 당했잖아요. 이름을 당해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소송 안 당하려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 말로 이어서 그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그렇죠. 이것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거의 천번 사례죠. 그렇죠. 갑자기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러려고 넘어가면 되는데 비서실장의 남자가 갑자기 입장을 내가지고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조사해 파고 계시고 나경원 씨는 왜 게임을 당했는지 본인의 처신을 잘 생각해 봐라. 본인은 알 것이다. 와. 아니 거의 총칼만 안 들었지 그래요, 맞아요.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선대위원장이었고 집권여당의 자신들 저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저명한 정치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라는 말이?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뽑는다고? 왜냐하면 해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거 해임은 3년 동안 그 공무원법 행정법상에 앞으로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관직, 특히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 정말 하고 싶은데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는 건 나는 윤석열 정권 이내에서는 너를 쓸 일이 없다. 너는 이제 버려진 인물이다라고 당원들에게 상징적인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저 거의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표를 던지고 나갔는데 다시 끄집어 데리고 와가지고 사표 안 돼. 넌 해임이야. 하고 나서 그 뒤에 짓달린치잖아요. 거의 지금. 아니 근데 그 사표 쓰는 과정도 웃기잖아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그 사람이 안상훈인데 안상훈도 모르고 사회수석이라는 직책도 몰라요. 생소하니까. TV에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갑자기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 어쨌든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최대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므로 출생을 유도하는 물론
돈으로 아이 갖는 걸 유도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미자비, 교통비, 양육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출산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매번 40에서 50%가 잡혀요. 2030, 40년에 물어보면 왜 아이를 안 낳아가냐면 뭐 문화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욜로족?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딩크족도 있고 실제로 한 40% 안팎은 일관되게 양육비, 교육비, 그렇죠.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낳거나 둘을 앞두고 시중 하나만 낳거나 이렇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부부도 굉장히 많고 원래 더 낳으려고 했는데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경원은 본인이 대중정치인이니까 그래도 한번 작품 하나 낸 거죠. 그렇죠. 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올려보자. 그럼 혹시 경제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그럼 부부 입장에서도 아이도 낳고 빚도 좀 줄이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초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예. 생각해요. 뭐 접근한 철학이 조금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근데 안상훈이라는 사람 나타나서 대통령실과 상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불과도 박아버리고 계속해서 공직을 당대표에 악용한다라고 그럴 뻔 왜 공직을 맡았냐 빨리 둘 중 하나는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경원 사표를 쓴 거예요. 정리해라 그러니까 또 사표 썼더니 또 문자로 보냈다는 둥 뭐 아직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둥 심지어는 남자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에게 절대 쓰지 않는 보통의 큰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공직을 맡기고 싶어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생소하네요. 대통령님은 여전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마치 남녀관계가 연상될 수도 있는 너무나 부적절한 일 안에서 부적절한 그렇게 드리블을 아니 실제 그런 느낌이 네, 있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이례적으로 그래 놓고는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나가시라고 했으니까 사직서 내니까 뭐? 얘가 말을 안 듣네 까부네 하면서 큰 애정이 있다고 다음날 헤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경원 전문가란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자타공인이에요. 자타공인인데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경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팬다고 사람을 퇴로를 안 주네? 왜 그러냐면 저는 나경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나경원의 비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이렇게까지 얻어 터졌는데 내가 엘리트 정치인이었는데 여기서 당대표 출마를 안 하면은 세상 이런 망신이 어딨어 이거는 출마해야 되겠다 저라면 생각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치 생명도 끝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다 나가라고 난리 피우고 있거든요 나경원 측근들이 그래서 나올 것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회의 출국하니까 그때 또 시점을 놓친 거예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아. 홍준표가 수양버들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원내지도부를 요구하다가 그것이 거절되니까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잔박 세력. 벌써 나경원 네. 역사가 나와요, 벌써. 야, 결탁해. 원내 지도부에 입성한 수양버들 같은 사람. 홍준표가 표현한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님. 홍준표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유부단은 수양버들인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예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타이밍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얻어 터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초선 의원 옆에 한잔 돌려서 그렇게 당하잖아요. 당내에는 동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윤석열 해바라기에 대해서 막 윤석열 찬양을 보내면서 윤석열이 기구가면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미 이제 서울 민심의 두마이의 네. 나경원은 야, 그 뭐 줏대도 없고 네, 그렇죠. 신념도 없고 크게 당하는데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출마를 안 하. 출발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출마를 하면 정치생명은 연장이 됐지만 이미 감동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일단 네. 안 소장님은 당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나경원의 빙의에서 말하자면은 출마를 해야 한다. 네. 내가 나경원이라면 출마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유단하고 홍준표 편하면 수양버들이라고 이미 지적이 됐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안 소장님은 나라면이 아니고 안 소장님은
그 나경원 씨한테 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아,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어,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궁금해요. 막 초선으로 50명이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누가 경선 나오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초선으로 50명이. 아니, 그것도 초선이 대선배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재선원들도 선배를 쓰려다가 야, 너무 뭐라 붙이면 또 문제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경원으로. 나경원이라면 네. 아, 내가 나가봐야지 어떻게든 성렬이 오빠한테 잘 보여갖고 오빠 최고야. 아, 유해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뭐지? 막 사방팔방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 와, 김대기가 나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죽여버렸다고? 아이고, 오빠 뜻이구나. 오빠 뜻만 아니라 새 언니까지 나 언니까지 나를 싫어한다는 소리던데. 아, 거기 언니 뜻이구나. 난 안 되겠네. 나가도 죽겠네. 아, 소장님, 배우를 하셔야 돼. 아니, 지금 비기하면 되겠죠. 배우를 하죠. 비기되는 사람은 차라리 그만두고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국무총리나 부총리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 그걸로 살아가자. 어쩔 수 없겠다. 안 나온다. 아, 거기 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한대. 예,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가 아, 돼버렸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예, 네. 안 나옵니다. 어? 진짜 전문가가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연구하게 되잖아요. 아, 소장님이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했죠. 네. 나경원과 윤석열은 서로 때 7학번, 8학번 관계로 4학년 때 1학년이니까 얼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로 알려져 있고, 나경원 입으로 이미 저는 서울법대 부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나경원 입으로 그게 입증이 됐는데 MBM 판도로 나가서 87년도에 같이 고시 공부하러 돌아다녔다. 근데 서울대에서 안 하고, 그는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학생운동하고 연행도 하고 축구 그런 데 아니에요. 박중철에서도 막 축구니까 그걸 피해서 신촌에서 부르주아지들의 고시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경원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같이 고시 공부하면서 같이 술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봐요, 사회자가. 그때도 술 많이 먹나요? 아, 그 선배는 그때도 술을 엄청 먹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때부터 싫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오. 안 그래도 후보 시절에 열차에서 족발 올리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막 그 문제가 됐는데 방역 지침 안 지키고 술판 벌려갖고 여러 번. 근데 나경원이 그것이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아, 너 자기가 매우 친한 것처럼 과장하고 아, 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김건희 쟤는 꼴보기 싫은 거죠. 안 그래도 경력 컴플렉스나 여러 가지 인생 컴플렉스가 있는데 나경원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남편하고 친분을 매우 과시하고 심지어는 술판을 술을 굉장히 밤새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찍혔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한테 찍힌 것 같다. 아니 뭐 여의도 판에 파다한데 여러 가지. 그래서 취임식에 나경원 초대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사적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와서 권력 영역으로 와서도 여러 가지 비리를 비워준다거나 또는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서로 어떤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런 사적 관계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참조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를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자,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더민주 캠핑장이고 힐링으로서 안진걸 소장님을 알기 위해 모신 거죠. 지금 나경원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번 앞에 돌려서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대본대로 가는데 갑자기 나경원 전대라는 얘기로 저는 나경원 힐링 캠프 갔었는데 요즘 우리 민주당 당원님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나경원이 짓밟히는 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정권 진짜 폭압적인 정권이구나. 오래 못 가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또는 정상적인 선거 일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진짜 심판 받겠다. 진짜 나쁜 놈 내는 게 하나 있고. 한편은 두 가지. 나경원에 대한, 또 나경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생각이 드는데 한 그룹은 아, 나경원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 정말 DJ 노무현 문재인 때 가장 계획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짓밟히니까 고소하다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야 나경원 정말 문제였지만 야 내가 나경원이 불쌍할 정도로 저놈들 너무 심하다. 나경원이 안 됐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힐링이 됩니다. 네. 이 정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앞으로
그리고 당원들의 그런 지지해야 돼요 이런 판단과 부합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소한 사례가 아닙니다. 나경원 사례가요. 이번에 UAE에서 김건희 대통령 행사하는 사례도 사소한 사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진걸 소장님이 내재적 분석에 의해서 빙이 비슷하기 위해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옵니다. 네,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안 나오고 그리고 외부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다 통일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안 나오면 정치 인생 끝난다. 그럼 이거를 경합하면 이제 나경원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일단 얘기를 준비하고요.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켜봐야죠.